안 하고 큰 개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 아, 있어요, 있어요, 맞아요. 완전 반부 사람 거의 네. 없으니까. 혹시 얘가 놀래서 날 물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. 생각해서 그렇죠, 그렇죠. 얘가 좀 주의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까?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 뭐 어떤 증상? 그것도 분리불안 증상이에요. 아, 고양이. 아, 네, 근데 이제 개들이 그 동행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? 타게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탑승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라 그랬어요. 아, 서울시겠지. 12,000원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지금 도입 중에 있다고 해요. 전 세계적으로 그런가 보다. 예, 이런 제도들이. 많이, 예. 그러면 이거 한 자리 해야 돼요? 한 자리 하면은 따로 강아지 요금이 네. 화물처럼. 근데 비행기는 한 방법으로 악보를 그린다고 합니다. 어떤 방법일까요? 해봐요. 해봐요. 아, 정답일 것 같은데요. 펜. 이거를 나도 이제 곡을 쓴 사람이고 나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배워서 알지만 이게 음표 하나하나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 거란 말이야. 어렵다. 곡이 반려동물을 추모하는 가족들이 음표를 위해서 보니까 일부러 한 세 뒷단 네 뒷단 음표를 늘린 것도 있고 하네. 다들 너무 힘들어. 언젠가는 그 이별을 맞이해야 하고. 네. 그렇더라고요. 아, 네, 맞아요. 새끼를 데려와서 그러더라. 길러봐. 네. 오히려 이 친구가 그래서 사실 그렇게도 얘기해요.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이 번식장에 가셨다가 너무 충격을 많이 먹으셨다고. 아, 왜? 뭐야? 그대로 죽어. 어? 어, 미쳤어. 그럼 거기 애들은 다 사료도 안 먹거든요. 아. 대부분의 동물들이 처음에 얘기를 안 해주니까. 끙끙 알잖아요. 빵의 무제한들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? 네. 그 시스템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. 저희 다 알아요. 네, 그래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